프레사리카 프레나카 안녕하세요 프레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안양예술공원에 와있습니다. 와 그리고 오늘 저희 스페셜 게스트 와계십니다. 안녕. 난 브레남 또 와. 안녕하세요 베비즈거입니다. 태국에서 뷰티 블로그 유튜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태어간 해수록선 올레가폼. 이게 보이는데 저 항상 궁금했어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작은 걸 위에 놓고 소원이라도 이루는 건가? 저도 해볼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소원 이루는 건가요? 약간 예술 작품들 전시하는 예술관인가요? 치킨인 줄 알아서 치킨 같지 않아요? 방금 있는 곳에서 쭉쭉 걸어오면 짜자잔 주차장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게 그냥 주차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양예술공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와 진짜 와보니까 신기하네요. 짜자잔! 이게 요즘 태국에서 엄청 유행이거든요, 여러분. 연예인 아니면 유튜버분들도 많이 와서 촬영을 하고 인스타도 많이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안양예술공원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한국 사람 게시물보다 태국 사람 게시물이 더 많아요, 진짜. 베이비 친구 언니 팬클럽 만났어요. 여러분 저는 갈 길이 멀었어요. 저는 아직 팬클럽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 갑니다, 여러분.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걸었던 이게 태국 연예인도 왔고 뮤직비디오 촬영도 왔었다고 들었어요. 안에서 걸어왔을 때 밖에 보면 단풍이 막 이렇게 쫙쫙 있잖아요. 굉장히 예뻤어요. 짜잔! 저희 안양예술공원에서 나오고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수원 근처에 와가지고 뭐 좀 먹으려고요.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길라이, 야길라이 마니?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배고팠어. 두 개에 1,000원입니다. 엄청 빨갛죠? 저는 매운 것도 잘 못 먹고 순대도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시도해보도록 할게요. 소기 먹어요. 배고파. 맛있는 거 엄청 많아. 부산의 중앙시장도 가봤고 광장시장도 자주 갔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한목으로 돼 있는 시장은 여기 수원 처음인 것 같아요. 태국 사람들 벌레 좀 먹는 편이거든요. 태국에서도 벌레 많이 팔잖아요, 야시장에서. 근데 뻔데기는 안 먹어봤다고 하니까 한번 언니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뻔데기를 처음 먹어보는 태국 여자. 맛이야. 이상하네. 처음에 한강에서 먹어봤거든요. 저도 뻔데기를 안 먹어봤는데 되게 처음. 본격적으로 식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유명한 칼국수 그리고 빈대떡집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려고요. 짜자잔. 칼국수, 빈대떡, 만두 이렇게 시켰어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빈대떡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바삭바삭하고 거기 소스도 맛있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힘냈으니까 이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볼까요? 이야 여러분, 순간 이동하고 지금 완전히 수원 쪽으로 왔는데요. 수원까지 오면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타일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니까 저랑 언니 예쁜 걸 골라가지고 한번 잘 입어보겠습니다. 입고 재밌게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전통문화관에 도착했습니다. 떡 만들기 체험을 해볼 거예요 오늘 제가. 짜잔, 관광객분들 들어와서 신청하고 할 수 있는 거래요. 3,000원, 인당 3,000원입니다. 영어도 있어요. 영어도 있어요, 외국인분들 위해서. 거의 40분 동안 만든 거를 지금 3초 만에 제 입술 안으로 사라질 거예요. 예! 드디어 떡 다 만들고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저한테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경험이라서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주변 보니까 가족분들이랑 와서 체험하는 것도 좋고 커플끼리 와서 하는 것도 좋고 굉장히 좋은 추억일 것 같아서 저는 강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드디어 수원 전통문화관 본격적으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통문화관!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분들이 놀러오면 아, 한국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거 느끼게 할 수 있는 완전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사완디카 코쿤카 아로이카. 오! 언니! 언니! 대장금! 잠깐만, 창피한데? 아쉽게도 저희 해지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돼서 아쉽게도 지금 전통문화관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다음 목적지에 뵙겠습니다. 짠! 저희는 순간 이동을 하고 화성 행궁으로 왔습니다! 라라라라라! 뭔가 분위기 되게 따뜻해요. 막 사람들 연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소풍도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라 해야 되겠나? 오, 그냥 너무 좋아 여기. 여러분, 화성 행궁에 들어왔어요 저희. 그리고 오늘 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료 입장입니다. 화성 행궁이 뭐냐면요, 옛날에 서울에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휴식을 하고 싶으실 때 여기 화성 행궁에 오셔서 휴식을 위한 왕궁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나는 건 나만의 느낌적 느낌. 한국 자주 오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서울 자주 오면은 할 게 없다고 제가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었는데, 이런 경기도 같은 수원으로 와서 경복궁
분위기랑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분위기인 약간 다른 색깔, 다른 체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외국인들 위해 아주 좋은 관광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화성 행궁 주변을 구경시킬 수 있는 열차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그 열차를 찾아서 타고 구경을 해볼게요. 출발! 다 타고 왔어요, 여러분! 다 타고 드는 생각이, 와, 수원 장난 아니다. 다시 날 잡아서 와서 계속 한 이틀 동안 사진 찍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예뻐. 와, 도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아쉽지만 사진 더 찍고 싶지만 한복을 빨빨 해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옷 갈아입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어서 수원 컨벤션 센터에 왔는데요. 여기가 호수공원 있어가지고 그 예쁜 경치를 한번 구경하려고 왔어요, 저희가. 수원 컨벤션 센터 3층에서 바라보는 호수공원 뷰입니다. 아, 역시 수원. 도시 한가운데 이런 호수공원 같은 거 있어서 저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살면 진짜 좋겠다. 수원 뭐야 진짜. 뒤에 옥상에 있는 구름 전망대입니다, 여러분. 우와, 다 보인다 이게. 방금 그 화성 행궁에서 개구리 쇼 있었잖아요. 애기들이 많이 보는. 근데 그 개구리 이름이 수원, 수원이었대. 그래서 수원의 마스컷인가 봐. 한국어로 개굴 울음소리 뭔지 알아요? 말라오 업업업업. 한국어. 맞춰봐. 개굴. 마이 갑자기. 겁티나이롱 개굴 태국 사람들이 무슨 개구리가 개굴 해? 태국 사람들은 업업업업 치네. 예예예예예예.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렇게 호수공원에서 끝났고요. 어땠어? 수원 안녕. 10점 만점에? 10점! 와! 10점 만점에 10점! 우리 같은 태국 사람들이 서울만 오지 말고 이렇게 경기도에 와서 스팟들 막 구경도 하고 또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언니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안녕! 사와디카!